오늘은 긍정의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신앙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많이 아시고 또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 그 첫 번째가 IQ입니다.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코션이라고 하는 IQ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 EQ입니다. EQ. 감성지수다. Emotional Quotient이라고 하는 EQ.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AQ입니다. AQ. 예? 예. Adversary Quotient이라고 하는 이 AQ. 역경지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태인들의 자녀 성공 비결도 보면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AQ, 역경지수가 높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 자녀 교육을 통해서 세계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못 본 척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진흙탕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오면 그때 달려가서 아이가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나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AQ, 이 역경지수를 높여주고 증진시키는 교육들이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교육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 그 청소년들을 보면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들의 이 과보 속에서 자란 이유가 많습니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IQ는 높아지고 또 EQ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AQ, 역경지수가 낮기 때문에 사회 적응력이라든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몽골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대단히 위대한 역사의 또 획을 그었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징기스칸의 원래 이름이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무진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한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그 타타르족에 의해서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죠.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태무진이 그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역경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결국 이 태무진이 28살이 되었을 때 이 왕의 칭호죠. 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와 유럽을 그 통과하는, 그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일컬어서 쓰는 용어, 이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이끌어서 쓰는 용어가 또 AQ, 역경지수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이제는 뭐 IQ가 높아진다, EQ가 높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이 역경지수를 좀 높여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몰라요. 위험한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알지만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어려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마치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경지수를 높여주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단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연단시키신. 다시요. 연단시키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냥 유리관 안에 예쁜 인형을 놔두고 바라보는 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단단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그 쇠를 달고 왔다가 그것을 꺼내서 다시 망치로 때리고 그리고 물에다가 담궜다가 또 다시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이 담금질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처럼 이 연단시킴이라고 하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왕으로 만들어 그 위협을 이어갈 수 있는 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독수리는 알에서 부화가 되고 깃털이 자라고 그때까지 그 어미의 가장 부드러운 털로 만든 둥지에서 편안한 어미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그걸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밀어내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떨어지는 독수리를 달기로 걸어서 다시 떨어뜨리면서 날 수 있는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시키셔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다윗의 인물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호되게 연단시키는지 3년 동안 그는 사울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며 가진 고난을 당합니다. 배신의 아픔을 당합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호되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당하는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 되었다. 고향을 떠나
노예가 억울하게 죄수의 생활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근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의 안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부정의 안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사십니까? 긍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불안정한 내 삶의 형편들, 나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장애물들, 역경들, 어려움들이 불평이 아닙니다.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생명,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부정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안경이, 여러분이 보는 그 시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영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의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아는 것.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오히려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기술들,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들은 바로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응? 무조건 명암, 흑과 백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정의 안경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주장합니다. 그거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부정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도 함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힘들어요. 거북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 부정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인생, 마치 칼과 같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모습이 교회 안에 부정의 안경을 쓴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역할만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말아요. 긍정의 안경을 쓰고 긍정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낸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잘생기셨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야, 참 미남이시다. 그런 생각. 이분은요, 미국에서 유례 없이 4선 대통령을 지냈어요. 4번 대통령을 지냈어요. 그때는 아마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다음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분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두 발로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긍정의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과 자기의 장애와 자기의 한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장애가 전혀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4선 대통령이 여기에는 아주 그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감을 갖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장애를 긍정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이 루즈벨트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할 때는 단상을 의지해서 서서 연설을 했지만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공황이 오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재활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여정을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끌어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짧은 거리는 이제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재활에서 어느 날 미국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이제 단상에 올라갑니다. 다른 때 같으면 휠체어를 통해서 올라가서 단상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루즈벨트가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자기 자신도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또 죄악된 죄인들을 긍정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세상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또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을 부정의 환경으로만 보셨다고 한다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 드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도 다시 찾아가 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주목하고 보십시오. 긍정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고 착각하십니다.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로, 좋을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항상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도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긍정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긍정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첫 번째로 뭐냐? 한번 보시죠.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크게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긍정의 신앙은 바로 이런 바탕, 이런 내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지금 현실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문제가 와요.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생깁니다.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황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긍정의 신앙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뜻이 무엇이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긍정의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쉽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죠. 너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탓하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이 꼭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고통에 반응하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 내 생각, 나의 불편함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자, 두 번째.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이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열두 정탐꾼을 각 족속에서 한 사람씩 수령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그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곳에 사는 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리고 저 산악지대에 사는 아낙 자손들, 그들은 거인 족속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광야 40년의 우리의 생활은 헛된 생활이고 우리는 속았습니다. 이런 비관하는 마음, 이런 패닉의 상태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반항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 다름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름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여기에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속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똑같은 땅과 사람들을 보고 왔지만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고 왔던 가나안 땅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분별력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 결국 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광야의 백성들과 열 명의 종탁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긍정의 신앙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고 다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비통하며 밤새도록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눈에는 메마른 광야와 너무나도 다른 이 가나안의 풍요로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그 모습이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긍정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삶의 해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정의 신앙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오는 강력한 힘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분별의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영적인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에. 자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병든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무슨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공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장할 신앙은 그래서 긍정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 긍정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영적 비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 육신의 약함,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 삶의 약함, 물질의 약함,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꽉 드시고 이 한 주간도 이 긍정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긍정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